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전문가로서 내가 할 역할이 있겠다라는 정치인으로서 이제 할 역할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제 리더라는 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가 바래왔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당의 이미지도 바꿔보고 싶습니다. 사실은 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전부의 이미지를 좀 바꿔보고 싶어요. 국회의원을 대하는. 그리고 추후에는 대한민국의 최고 리더인 대통령을 바라보는. 이제는 좀 대통령에 대한 감사함이나 이미지랑은 좀 다른데,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것은 저는 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격. 이제 그렇다면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그런 대상, 그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이 격의 이미지를 가지고 격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, 우선 이제 야당, 우리 입장에서는 그 예전에는 우리가 국어사전에도 나왔지만 츤데레 같은 그런 이미지였어요. 상당히 매력적이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이런 느낌의 차분한 이미지를 우리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야당이. 그러니까 야당보다는 보수당이. 그죠? 뭐 자유우파라고도 하기도 하지만. 예? 근데 요즘 지금 국민들이, 대중들이 느끼는 야당의 이미지는 차도남이 아니라, 츤데레가 아니라, 약간 차모남. 그 차갑고 무능력한 그런 이미지까지 가지고 있어서. 그러니까 기대치가 적어도 보수라면 이 정도의 엘리트 집단이라든가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. 라고 생각을 하는데, 능력마저 없어 보이는. 근데 그게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. 왜 그러냐?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이거든요. 근데 지금 현재의 여당, 뭐, 진보라기도 하고 좌파라고도 하는 우리 여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친절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국민이 어떤 눈높이를 가지고 있고, 국민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친절. 그 친절함이 예를 들면은 여당은, 우리 야당은 한번 얘기하면 그냥 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여기는 한번 얘기하면 그옆 사람들도 다 같이 얘기해요. 그리고 또 얘기해요. 그러니까 그죠, 이제. 집단이, 여러 집단이 같은 메시지를 다 같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여러 번 들으면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다. 일을 하고 있다. 그리고 뭐 설득이 되기도 하고, 이 여당이 그런 걸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좀 약간 무능력하게 만드는 능력도 있어요. 예. 거기에 말리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좀더 친절하게, 아, 그 말씀은 옳지만, 그죠?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. 아, 이런 부분 나도 긍정, 수긍한다. 이건 동의한다. 하고 나서 다만 이런 거,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저희는 좀, 국민이 바라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그 리더상을 저희가 먼저 그리고, 그죠? 그 다음에 이거 중에 우리 맞는 사람 있어?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선출하는 식으로 가야지, 기존까지는 제품 ABC 있는데 그 중에 한번 선택해봐. 였던 것 같아요. 그것도 상당히 친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저는 이제 매뉴얼 되게 좋아하는데 뽑아내야 돼요. 아까 그 상대에 맞게, 성향에 맞게 설명해 줘야 된다고 그렇죠, 그렇죠. 했잖아요. 보수가 뭔지 진보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국민들 많으시기 때문에 20대 누구한테는 이걸 딱 뽑아서 설명하는 것까지 좀 해보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예, 그 본질이 나오면, 그러면 20대의 리더상, 20대도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? 대통령 우리나라 안 되나?